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그럼 마음에 맞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마음, 그 자신의 마음을 바싹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은 이기적인 니고데모입니다. 예수 믿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19장, 목숨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 뭐냐면 내게 참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죠. 배려가 사라지는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나오미와 룻은 이 순간, 그 순간에도 배려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가장 극심한 상황 속에서 고백했던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울면서 걸음을 옮기는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신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기자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쫓겨가면서 압살롬을 묵상하지 않아요. 뭘 믿었을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는 지금 쫓겨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어. 다윗은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자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오니 믿음에 눈들어.